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한가위 연휴가 끝나고 새벽 아침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마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기체조 및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속속들이 한 분 두 분씩 오고 있습니다. 천마공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기체조 및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명백한 사실로 인하여 오늘도 자연 환경 속에서 맑은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아침 운동은 바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인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기체조 및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불타고 있지만, 막상 맨발 걷기 운동이나 기타 다양한 스포츠 운동을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실천력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 노력이 바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습관화시키는 운동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에는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의 심장인 발바닥에 지압점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 및 뇌의 혈관을 넓히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벽 맨발 걷기 운동은 아침형 인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실천과 습관이 바로 당신의 행복과 부지런함을 채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곳 천마공원은 송파구 마천동 산 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동쪽 방향 뒤편에 천마산 맨발 걷기 어생센터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곳에 와서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현대사회에서 노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현대판 고려장에 가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질병과의 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후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질병이 늦게 찾아오기 위한 맨발 걷기의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이 바로 우리 이 시간 이 순간에 황토 흙을 접지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와 플러스의 몸전자를 결합시켜 몸속의 활성화 산소 및 정전기를 배출하고 혈관을 늘려주며 죽은 신경세포를 살리고 하체의 근육을 단련시키며 뼈와 각종 심줄들도 젊게 하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간단하면서도 쉽고 돈이 안 드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운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천마공원 행복동산은 저 멀리 남한산성이 병풍처럼 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조망권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망권을 즐기면서 심신의 안정과 현재 상황의 철학적 감상을 하는 곳입니다. 이 행복동산을 만들어주신 특정 개인이 있는데 아마도 개인적으로 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 많이 봉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렇게 가을에 들국화가 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행복동산에서 마음껏 자신의 행복을 느끼기 위하여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환경 조건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맑은 산소와 피톤치드 이온을 들이마시면서 나의 건강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러한 운동이 바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공원은 황토 흙으로 토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천연 황토 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황토 흙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의 심장인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하여 이 지압점이 오장육부와 뇌까지 혈관을 넓히면서 끈적끈적한 혈액이
묽어지면서 오장육부와 뇌를 건강해 하는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게 하는 맨발 걷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직립보행을 하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실천만 하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은 지켜진다는 강한 긍정적인 신념과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산소가 매우 청량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맑은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망가져가는 나의 육체와 정신과 심신을 단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곳이 힐링병원이라는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곳에 돌돌이 너무도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의 심장인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하고 심장에서 발바닥까지 혈액을 운반하는데 아치를 자극함으로써 아치가 스프링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이러한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꼭 필요한 지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열심히 지압을 하기 위하여 돌들을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극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나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와 뇌의 혈관을 젊게 만들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아주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문명과 산업혁명 공업화가 발전되면서 신발을 신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흙을 밟는 횟수가 적어지면서 각종 발과 관련된 질병들이 발견되게 되었고 이 발견되는 상황을 더욱더 건강과 밀접한 이론적 학술적 내용물을 연구한 결과 발바닥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건강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몸의 기능에 많은 자극에 따르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병 환자나 경증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였더니 호전 반응이 빠르게 결과물로 나타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였더니 치유와 완쾌 사례까지 전국 방방 곳곳에서 검증되고 있는 결과물로서의 목적물이 해결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의 소중함을 느껴본 사람들만이 더욱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자신에 맞는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현재 존재하는 자기의 인생의 철학을 주관적으로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나의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에 동참하여 자신의 삶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